레고 조각 하나 밟으면 아유 아파. 벌써부터 아유 아파. 고통이 전해지는군요. 레고 네. 조각 아유. 장난감 회사이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세계에서 타이어를 제일 많이 만들었던 회사다. 타이어?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동차 타이어요? 다 아는 것 같지만 잘은 모르는 기업의 속사를 파헤쳐보는 시간. 말랑말랑 기업사 고영경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정프로고요. 네, 저는 이프로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와 함께 기업의 속사를 들춰내 주실 우리 고영경 교수님, 고프로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기업 도축가. 아, 발라냅니까? 예, 그냥. 아, 잔인해. 뼈와살을 발라내시는. 아, 매시간 막 피가 튀고 아주. 아, 네. 자, 오늘은 그러면 어떤 회사가 과연 우리 도마 위에 올라갔을지. 오늘은 어떤 기업 한번 파헤쳐 봅니까? 그 장난감들 많이 사시잖아요. 네. 또 새로운 투자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는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 레고. 아, 레고. 예. 아, 진짜 뭐 전 세계적인 전 세계적인 히트 장난감이죠. 여기는 그렇지. 네. 거의 전 세계에 진짜 어지간한 나라는 다 파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뭐 초당 몇 개씩 생산하고 있고 뭐 이런 기록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 뭐 집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은 다 뭐 크리스마스 전후에서 또 생일 아이들 생일 전후에서 한 번씩은 다 사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우리가 볼 때는 레고가 굉장히 귀여운 구석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레고 조각 하나 밟으면 아유 아파. 벌써부터 아유 아파. 고통이 전해지는군요. 레고 네. 조각 아유. 그래서 그걸 꼭 뛰다가 밟는다 그건? 살며시 밟지도 않아요. 아. 어디 급하게 가다가 밟아. 저는 뭐 아직 그거 안 밟아봐서. 그 꼭 납작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꼭 서 있다 그게. 왠지 모르겠어요. 네. 이상해.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 그 네. 레고 챌린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레고를 막 깔아놓고 그 길 걸어가는 거. 아. 아유. 그 왜 어르신들 그 지압 슬리퍼 그 느낌 아니에요? 예, 사실 그런 느낌이죠. 네. 예, 그리고 이제 미국 뭐 경제지 포춘 같은 경우에는 팔린 레고 중에 상당 부분은 뭐 100억 개는 소파 쿠션 밑에 있거나 30억 개는 진공 청소기 안에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아, 조각수로 따지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겠네요. 예. 예. 사실 애 있는 집에서 뭐 저도 그런 블럭들을 집에 이제 애기 어렸을 때는 다 예. 놔둬봤지만 꼭 어디선가 구석에서 계속 나옵니다. 잘 관리한다고 해도 어디선가 계속 구석에서 나오는데요. 예. 레고 시작하기 전에 조금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리면 네. 장난감 회사이기도 한데 또 한편 으로는 세계에서 타이어를 제일 많이 만들었던 회사다. 타이어?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동차 타이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쨌든 똑같은 고무 재질로 만드는데 전 세계 자동차에서 들어가는 타이어보다 레고가 장난감을 만들면서 만들었던 타이어가 훨씬 더 많다. 아, 그래요? 네. 야, 그래도 놀랍다. 그래도 실제 자동차보다 레고 자동차가 더 많이 만들어지고 팔렸다는 거잖아요. 예. 개수로 따지면. 예. 뭐 그럴 수 있겠네요. 워낙 또 레고 자동차는 이게 뭐 몇 년씩 타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냥 뭐 몇 달 가지고 놀다가 없어지니까 한 집에 몇 대씩 있고 한 집에 몇 대씩 있구나. 그러니까 예. 그리고 그게 자동차만 있는 게 아니고 뭐 트랙터도 있고 뭐 굉장히 여러 가지 네. 형태의 이제 굴러가는 것들을 만들다 보니까 네. 세계에서 타이어를 제일 많이 만든 회사는 타이어. 뭐 미쉐린 이런 데가 아니라 레고다. 레고는 회사 이름이 네. 레고예요? 예. 레고 그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풀 어릴 때 레고 갖고 놀았습니까? 저희 땐 레고는 없었고요. 있긴 있었어. 있었어요? 있었는데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레고는. 어렸을 때 저는 그냥 그 아카데미 뭐 이런 데서 만든 무슨 조립식 왕구 뭐 이런 건 조금 있었죠. 레고가 사실 일반적인 장난감치고는 상당히 고가에 맞아요. 해당하는 거였기 때문에 레고 짝퉁이 또 많잖아요. 아 그렇겠다. 그 레고, 레고는 아니었던 것 같아. 그 레고 블럭에 동그란 그 나온 거 있잖아요. 예. 이게 희한하게 레고 정품은 이게 딱 아기가 딱딱 맞아. 맞습니다. 그렇지. 예. 매끈해. 붓고 나면 매끈해. 레고는. 예. 예, 근데 약간 짝퉁들은 금방 헐렁해지든지 하여튼 뭐가 좀 잘 안 맞아. 굉장히 중요한 점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아, 그게 기술력의 차이예요. 그래서 더 비싼 거고요. 아 레고가 예, 또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 오차가 거의 없습니다. 머리카락
조금 몇 개 그래, 차이밖에 없어요. 레고만 붙이고 나면 딱 맞아서 만약 네. 뭔가 레고가 안 맞았다면 이건 레고 탓이 아니라 내 탓인 거야. 어 맞아요. 어. 그런 게 있어. 이 레고가 사실 네.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블럭을 만들었던 회사는 아니에요. 이게 플라스틱으로 그런 정도의 매끈한 정도의 블럭이 되려면 상당히 기술력이 요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처음부터 그 장난감을 만들기는 했지만 플라스틱 장난감을 만들던 회사는 아니고요. 1932년에 그 덴마크에서 설립된 장난감 회사인데 처음에는 나무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아, 나무 블럭? 나무 블럭이 아니라 그냥 나무를 깎아서 아 그래요? 그냥 나무를 깎아서 만든 건데요. 그 올레 키르크 크리스티안센 아, 이름 어렵습니다. 네. 덴마크의 예, 지금 사진에 나오는 저분이 그 레고 사장이에요. 레고를 처음 만드신 분이에요. 창업자. 이분은 처음에는 그냥 그 목수예요. 네. 그러니까 목수다 보니까 이제 나무를 깎아서 뭐 오리도 만들고 뭐 이렇게 굴러가는 것도 만들고 그런데 제일 대표적인 장난감이 이제 그 뭐 오리 같은 형태에서 이렇게 끌고 다니는 네. 예. 그리고 이 덴마크의 빌룬트라는 지역에서 처음 이제 그 목공소를 차리고 그 레고를 창업을 했는데 이 빌룬트라는 지역이 사실은 되게 유명하거나 큰 도시는 아니에요. 조그만 네. 도시인데 이 레고 때문에 유명해진 지역이죠. 1932년에 처음 이제 창업은 했고 예. 근데 그때만 해도 사실 애들한테 돈을 주고 장난감을 사준다는 것 자체가 상상하기 어렵죠. 그럴 네, 그래서 것 같은데. 원래는 이제 목공소에서 뭐 다리미판 만들고 뭐 다른 걸 만들면서 자기 애들한테 걸로. 주려고 네. 장난감을 만든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다가 이제 아, 장난감이 좀 팔리기 시작하니까 장난감 비중이 이제 점점 더 많아진 거죠. 야, 그렇지. 그러니까 누구나 처음은 미약한 거야, 그죠? 레고인데 원래 이름이 레고였어요? 처음부터 레고라는 브랜드를 만든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이 나무로 된 장난감을 팔러 다니다가 네. 자기가 이제 팔아 보니까 아, 브랜드가 하나 있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레고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레고. 레고가 뭐 그 나라 말로 덴마크 말로 뭐가 뜻이 있어요? 아니면 그냥 신조어 같은 거예요? 아, 당연히 뜻이 있어요. 아, 레고가 그 레고라는 뜻은 그 레그하고 고트라는 덴마크어가 이렇게 합성이 된 건데요. 레그 고트? 예, 잘 논다라는 뜻의 덴마크어래요. 잘 논다가 레그 고트예요? 예. 야, 상상도 안 가. 덴마크어는 정말 영어랑 다른가 보네요. 아, 레그 고트. 뭐가 잘이고 뭐가 노는 건지도 모르겠네. 레그가 잘 같아 아닌가? 고트 고트가 굿이겠지. 아, 아 그러니까 고트가 잘이고 아마 레그가 논다는 뜻이 뭐 플레이 굿 뭐 이런 건가? 네, 그렇겠지. 예, 플레이웰 플레이 굿 뭐 아. 그런 뜻이었는데 에. 저게 라틴어로 하면 원래 알고 만든 건 아니에요. 근데 라틴어의 레고라는 뜻이 이게 put together. 그러니까 조립한다라는 뜻이 있는 아, 거예요. 진짜요? 예, 그냥 운명적으로 맞아 떨어진 거예요. 처음에 그 말로 쓰려고 한 건 아닌데. 둘이 서로 잘 노니까 얼마나 소리 잘 맞겠어. 그 얘기 아닐까요? 아~ 같은 얘기야. 잘 논다는 건 잘 맞는다는 뜻이야. 아~ 합이 잘 맞는다. 그럼 사랑은 그런 거지. 아 그래 라틴어로 실제 저 레고라는 단어는 잘 예. 맞는다 이런 뜻이에요. 예. 야 귀신같이 잘 맞네 진짜. 그래서 우연치 않게 이름이 그렇게 딱 맞아 들어진 거고요. 지금 이제 빨간 바탕에 레고라는 표식이 있는 로고가 있는데 당시만 해도 그냥 그 스펠링으로 레고 까맣게 쓴 그런 브랜드를 가지고 시작을 했고 네. 말씀드린 대로 그 뭐 나무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장난감을 만들었는데 이 장난감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자녀가 한 사람 있어요. 이제 세 번째 아들. 예. 세 번째 아들이 이제 이 장난감에 굉장히 관심 많아가지고 일찍이 회사에 들어와서 같이 일을 해요. 그게 고트프레드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이제 저 장난감을 도와주면서 뭐 이렇게 왜 나무로 만들었으니까 깎고 나면 뭐 이렇게 광택제 같은 걸 칠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치? 일명 니스. 예, 그런 칠을 해야 되는데 그 칠을 원래는 세 번씩 했대요. 굉장히 정교하게 맞아요. 이제 열심히 여러 번, 예, 여러 번 예. 칠해야 되니까 세 번 칠했는데 이 아들이 한 번은 두 번 칠하고 배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한테 너 다시 가지고 와라. 품질 관리가 어마어마하신 예. 거예요. 자,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제 그걸 듣고 깨닫고 이제 최고만이 최선이다. 그래서 그런 기업의 모토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왜 정교한 블럭들이 계속 나오냐 하면 완벽하지 않으면 내놓지 않는다. 레고의 기업 철학이에요. 예, 그게 기업 철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 기업으로 계속 오래 갈 수 있었던 네. 이유 중에 하나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장난감을 좀 팔아는 게 이게
돈이 좀 되니까 이분은 되게 진짜 이 사업에 진심이었던 게 나무를 깎는 기계를 사고 싶은 거예요. 밀링 머신을 사고 싶은데 그게 굉장히 고가거든요. 네. 근데 장난감 만들겠다고 그걸 또 사요. 그러니까 그런 기계가 있으면 좀 더 많이 만들 수 있고 정교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기계들을 사서 이제 하는데 그런 사진들이 아카이브에 다 남아 있어요. 레고 홈페이지에 가시면. 레고 만드는 장면이구나. 예. 야, 그냥 목공소였네. 그렇죠. 뭐 저 당시만 해도 목공소라고 봐야 되고요. 근데 이제 뭐 대공황 때도 약간 어려웠다가 좀 다시 일어나고 또 될 만하면 화재 한번 나고 이랬었는데 드디어 2차 대전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2차 대전이 터지고 그러면 사실은 장난감을 뭐 누가 그렇게 살까 싶은데 에? 의외로 2차 대전이 터지고 난 다음에 해외에서 뭔가 사들이는 거를 금지를 했어요. 수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물류자랑? 시절이 어렵더라도 애들한테는 뭔가 계속 던져줘야 되니까 그냥 저런 장난감들을 이제 팔 수 있는 판로는 오히려. 그나마 좀 남아 있었다. 오히려. 예. 그리고 이제 전쟁이 이제 끝나가면서 레고가 코펜하겐에서 열린 이제 플라스틱 사출 성형기 전시회 뭐 이런 데를 갔어요. 가보니까 아 플라스틱으로 만들면 대박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당시만 해도 저런 사출 성형기라는 게 굉장히 고가의 장비였는데 네. 저것 때문에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이 나는 거야. 아 그걸 사왔어야 되는데 사야 되겠는데 저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은 사출 성형기를 삽니다. 플라스틱으로 가려고. 저 때는 뭐 노광 장비 정도 되겠죠. 뭐 첨단기. 그렇죠. 기분으로 따지면 지금으로 따지면 뭐 EV 그런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영국에서 사출 성형기를 주문해서 1946년에 그 기계를 사와요. 예, 그 다음부터는 지금까지는 계속 나무로 만들었는데 네. 이제 플라스틱으로 뭔가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2차 대전 이후에. 예. 네. 진짜 나무도 아프니까. 계속 저런 걸 만들었었던 거예요. 예, 주로. 밑에 레고라는 로고가 예. 적혀 있네요. 저거, 아, 그러네. 저거 경매시장에 내놓으면 비싸겠다 저거. 지금은 굉장히 비쌀 겁니다. 네. 예. 그래서 플라스틱을 가져다가 저희 지금 초기 장난감이에요. 예. 그 왼편 사진에 보시면 아래쪽에 이렇게 회색으로 빨간색 네. 회색으로 된 게 트랙터예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예. 저때 당시만 해도 이제 블록은 아니고 저렇게 사출 성형기로 이제 바퀴가 달린 트랙터를 만들었는데 저게 나름 좀 히트를 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블록들도 만들기 시작했는데 처음부터 완전히 잘 팔린 건 아니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어느 정도 좀 센세이셔널 하다. 트랙터는 좀 팔렸지만 블록은 어떻게 팔아야 될지 아직까지 굉장한 전략이 있었거나 이런 상태는 아니었는데 이제 그 영국에 장난감을 팔러 갔다가 저 장난감을 사는 쪽에서 뭔가 장난감들이 체계적이지 않다 이런 지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쓰고 다 버리게 되는. 그러니까 뭐 애들이 뭐 창의성을 뭐 발휘하고 이럴 수 있는 장난감들이 아니라 뭐 체계적이지 않다 그래서 그때 생각해낸 게 야 블럭을 잘 만들어서 그걸 하나만 사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계속 사서 뭔가 새로 만들 수 있는 애들이 계속 부셨다가 만들 수 있는 걸 좀 더 정교하게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브릭을 네. 만들어내기 시작한 게 이제 1950년대 그러니까 그게 들어서. 레고가 처음이에요? 아니면 다른 회사들도 일단 있었는데 레고가 사실은 다른 회사에도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 블럭, 예. 블럭 형식이? 예, 블럭 형식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고 있어서 그 비슷한 걸 만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냥 그 회사를 사요. 아, 레고가? 예, 근데 그 회사가 자체가 그렇게 큰 게 아니었고 그리고 네. 지금 같은 모습 형태는 아주 똑같은 형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블럭을 좀 더 정교하게 개발을 하고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면 딱 아기가 맞고 안 흔들릴까. 왜냐하면 네. 대충 끼워 맞추면 이게 지탱을 잘 못할 거 아니에요. 탑을 쌓더라도. 그렇죠. 예. 그래서 저기에도 굉장한 수학이나 물리학이 적용이 되긴 하는데 야. 그래서 이제 뭐 센치 재고 뭐 여기는 몇 밀리고 이렇게 해서 그걸로 특허를 출연을 해요. 그래서 레고가 그걸 특허를 출연한 다음에는 똑같이 아주 똑같은 형태의 블럭은 만들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아 레고의 그 블럭 모양 이런 예. 안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아기가 맞고 예. 하는 건 특허다. 예, 그걸 특허를 내요. 근데 그 특허가 1988년인가 풀려요. 그래서 그게 풀리고 나서는 비슷한 유사 상품이 엄청나게 전 세계에서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 애들 갖고 놓은 게 그거였구나. 그 유사 상품들. 어쩐지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기가 좀, 딱 맞는 게 사실 그 똑딱 단추 비슷한 거예요. 맞아요. 이게 딱 맞아야 되거든요. 아, 그 좀 전에 보여주셨던 설계도가 그거예요. 예. 한 번만 더 봅시다.
레고 브릭은 저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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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센치로 만든다. 아, 그러니까 이 동그랗게 볼록 튀어나온 게 이제 들어간 부분이 이제 정확하게 딱 끼어져야 되는데 그 수학 공식 같은 게 저기 있는 거군요. 그래서 저렇게. 저게 딱 맞아져야지 분리가 되기는 하지만 끼어놨을 때 쉽게 빠지지 않는. 그러면서 또 해체도 나름 쉽고. 야, 네. 저 애들 다 집 짓는 거 봐요. 역시 부동산은 본능이야. 블록 중에 집 짓잖아. 아유, 그러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결국은 집을 짓는다니까. 네, 1950년대 공장 모습이라 하더라도 상당히 이제 체계가 잡혀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색깔의 블록을 몇 개를 만들고 이거는 몇 개를 만들고 사실은 저런 게 계속해서 시행착오로 거치면서 노하우가 쌓이고 디자인은 계속해서 개발해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창업자의 뭐 사촌 조카 정도 되는 분이 이제 디자이너로 들어와서 개발하는 데도 좀 도움을 주고요. 레고는 그러면 가족 기업이에요? 예, 지금까지는 계속 목공소에서 조금씩 커가는 기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가족 기업이고요. 저 회사가 굉장히 커진 다음에도 계속 가족 기업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 지금까지 상장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사실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그 독일계 머크 같은 경우도 13대째 가족 기업인데 상장. 13대? 예, 그때 저희가 말씀드린 게 네. 13대째 가족 기업이고요. 와. 그런데 가족의 지분율이 70%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상장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철학을 계속 유지하는 데 유리하죠. 근데 레고도 사실 위기가 없는 건 아닌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장인 상태로 지금까지 쭉 이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창업자였던 아버지 네. 올레가 1958년에 돌아가세요. 네. 셋째 아들 네. 고트프레드가 이제 기업을 완전히 물려받아서 뭐 첫째 둘째랑 뭐 이렇게 싸우거나 이런 건 별로 없었던 모양이죠, 저기는. 그런 얘기는 안 나와요. 아, 그래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안 나오기 때문에 아마 가족의 형태로 일정 정도 참여를 하더라도 뭐 크게 관여하지 않거나 다른 역할을 담당하거나 이렇게 돼 있을 것 같습니다. 아들이 물려받은 다음에 네. 이제 완전히 본격적으로 플라스틱으로 옮겨가는 거죠. 이제 나무 그만하자. 네. 네. 우리는 이제 플라스틱에 집중해서 플라스틱으로 다 세운다. 그래서 플라스틱으로 이제 그 블록들이 점차 많이 팔려나가요. 아까 그 시스템적으로 만들었다 한 다음부터 예. 이제 많이 팔려나가고 해외 수출도 많이 하게 돼요. 네. 그리고 그 왜 레고 블록을 보면 되게 작아서 꼼꼼히 끼워 맞춰야 되는 것도 있지만 되게 크게 생긴 게 있어요. 그렇죠. 훨씬 더 어린이가 그 아기가 네, 할 만한 네, 그게 네. 이제 듀플로라고 하는 건데 네. 그래서 이렇게 볼록볼록이가 되게 적잖아요. 크고. 듀플로도 혹시 레고 거예요? 예, 레고 듀플로. 아, 그 다른 회사인 줄 알았어요, 저는. 아, 레고에서 조금 더 아기들 거용으로 나온 예. 그 브랜드가 듀플로군요. 예. 그 토끼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게 아마 듀플로일 텐데. 그래서 그 듀플로도 만들어내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본격적으로 바퀴가 달린 것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고 이제 제품이 이제 훨씬 다양해지는 거죠. 네. 그리고 해외 수출이 잘 되다 보니까 레고가 자기네가 처음 그 목공소를 만들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공장이 있던 빌룬트 지역 거기에도 이제 거기에서 계속 사업을 한 거거든요. 네. 거기 아예 공항을 짓습니다. 아, 자기네 제품 수출하기 위한? 예, 자기네 제품을 보러 오는 바이어들도 있어야 될 것이고 되고. 우리가 빨리 제품을 내보내야 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서 공항을 지어요. 1964년에 야. 빌룬트 국제공항이 생겨요. 우리는 보통 공항 가까운 곳으로 공장을 옮기는데 무슨 예. 공항이 생겨? 이분들은 그냥 공항을 만들어버리는구나. 야, 대단하다 진짜. 그게 쌌나 봐요. 대단한 거죠 사실은. 네. 생각해보면 그래. 활주로만 만들어 놓으면 되잖아. 공장을 옮기려면 다 다시 지어야 되는데 그냥 땅 사서 활주로 만들자. 비행기는 지들이 타고 올 테니. 그리고 여기 재밌네. 근처에 뭘 만드냐면 여기가 레고랜드가 되는 거예요. 레고랜드. 레고랜드를 만들어요. 그래서 또 집 지었잖아. 그러니까 레고 매니아들의 성지라고 하는 게 저때 생기는 거죠. 예쁩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레고를 사러 오는 사람들도 이제 계약을 하러 오는 사람들도 뭐 볼 게 많아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공항도 생기고 공장도 있지만 레고랜드로 관광 수입 효과까지 삼박자가 맞아 떨어지는 계획이 이미 1960년대 후반에 시작이 된 거죠. 네. 야, 레고랜드. 그럼 저기 대체로 그 블록들로 그럼 집을 지은 거예요?
예, 블록으로 집도 지어져 있고 뭐 레고랜드 우리 이제 뭐 춘천에서도 만들려고 되게 애썼잖아요. 레고랜드 가면 이제 온갖 그 뭐 예술 작품들도 있고 뭐 애들이 놀아볼 수도 있는 곳도 네. 있고 그다음에 저렇게 완전 마을을 타운을 만들어 놓은 곳도 있고. 예. 정프로 조금만 더 유명해지면 네. 그 레고 타워, 레고랜드 같은 데 가면 정프로 얼굴을 또 이제 레고로 만들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예, 그럴 수 있죠. 네. 예. 조금만 유명해져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좀 많이 많이 유명해지면. 예, 그래서 사실 레고에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들을 가져다가 피규어 만든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코비 브라이언트 뭐 이런 사람들 피규어도 아, 그래? 있습니다. 그럼 한국의 코비 브라이언트 아닙니까? 제가요? 코비 브라이언트보다 코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 코난 얘기하신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아 코난 브라이언트. 코난. 그 코난? 코비는 저기 농구 선수고. 그렇구나. 진행자. 아, 진행자 예. 코난. 이게 한번 이렇게 네. 그 모멘텀을 타기 시작하니까 레고에서 네. 정말 좋은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사실 애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바퀴를 많이 만들게 됐냐면 자동차, 기차 뭐 이런 것들을 사실 굉장히 좋아하죠. 그러니까 기차 시리즈도 나오고 뭐 마을 그다음에 뭐 경찰서, 소방차 뭐 이런 시리즈들이 네. 계속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게 이 왼편 하단에 보면 조그맣게 있는 이 미니 피규어. 사람의 아. 형태의 모양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아. 저게 약간 한번 도약의 저기가 된 것 같아요. 저런 예를 들면 무슨 캐러비안 베이의 누구 뭐 이런 식의 유명한 저 캐릭터들이 저렇게 나오면서 저거 자체로 또 어디 무슨 게임 같은 데도 많이 등장하고 그렇죠. 저 캐릭터 네. 자체가 맞아요, 맞아요. 아니, 레고 역사를 한번 훑으신 분 같아요. 제가? 예, 어떻게 그렇게 아, 정확하게 그렇습니까? 말씀을 해 주시는지. 아유, 고맙습니다. 정프로는 노는 거에 진심입니다. 네. 예, 지금 화면에 보시면 사진에 그 왼편에 요 분이 지금 저분이 사실은 저 미니 피규어를 만드신 피규어의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분인데 저분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것 자체가 기사가 될 정도로 저분이 디자인을 하신 거고요. 디자이너예요? 예. 네. 아. 처음에 만들었을 땐 얼굴이 표정이 없어요. 아 그래요? 팔다리 팔도 없고. 아, 저 맨 위에 있는 저 사진이네요. 예. 약간 저렇게 되게 간단하고 심플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아. 그런데 얼굴은 색깔은 다 노란색입니다. 저때까지는. 예. 한동안 계속 노란색이에요. 네. 왜냐하면 인종차별도 없고 종교라든가 이런 것부터 자유로우려면 어떤 색깔이 좋을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살색이라는 게 지역마다 틀린 거잖아요. 다르죠. 피부색이. 네. 그래서 그런 걸 벗어나기 위해서 정해진 색깔이 그때 당시로서는 노란색이었던 거예요. 요즘은 이제 다양한 색깔로 나오죠. 예, 좀 다양한 색깔로 네네.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처음에는 머리카락도 없고 그냥 다 모자 쓰고 있어요. 손도 없었고 그러다가 손이 뭘 지을 수 있는 형태로 한 번씩 나오고 그러니까 단계 단계별로 굉장히 발전을 하게 되는데 이 피규어가 만들어지면서부터 저것만 또 모으는 사람들이 이후에 계속 생겨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사실은 저게 굉장한 매출에 그 도움이 되는 예, 생산품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레고가 이제 그 창업자, 그다음에 아들, 이제 손자로 넘어가요. 예, 손자가 지금 화면에 나오는 크엘 키르크 크리스티안센. 아, 이분이 오면 취장 얘기 듣고 싶어서. 또 신부님께서 요즘에 탑3 안에 인기를 또 누리고 계십니다. 변동성 자산이기 때문에 이런 위기가 왔을 때 너무나 큰 기회가 옵니다. 아니 1500에서도 주식을 안 샀는데 1800, 1700에서 사시겠습니까? 저는 그거는 그닥 도움이 안 되는 조언이라고 봅니다. 페드가 첫 금리를 인상을 할 때는 투자 규모를 더 늘려야 될 겁니다. 페드는 이제는 금리를 올려도 경제가 버틸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합니다. 저분인데요. 저분이 이제 그 본격적으로 경영에 뛰어드는 저 시대 19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네. 레고가 폭발적인 성장을 합니다. 아, 저때. 그래서 저때 매출을 보면 아, 뭐 가파르게 성장하죠. 70년대에서 80년대까지 예. 맞나요? 저때가 아, 뭐 93년 뭐 정도구나. 아.
저 때까지 계속 성장을 하면서 네. 뭐 5년마다 거의 2배 이상 커졌대요. 왜 저때 저렇게 원래 장난감 시장 자체가 저때 커진 거는 아닐 거고 그냥 레고가 예, 레고 자체가 이제 자기네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가고 그리고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제품들 여러 가지 디자인의 제품들이 계속해서 이제 출시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될 시절이구나. 전성기 예. 7, 80년대. 그래서 1993년에 그 매출을 보니까 70억 덴마크 크론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 환율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11억 달러? 그러면 한 1조 3천억? 1조 몇 천억? 예. 그러니까 당시에 삼성전자 매출이 한 8조 원 되는 거거든요. 아 당시에.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전자산업 한국에 잘 나가는 전자산업이 한 8조 원 하는데 저 플라스틱 장난감 만드는 회사가 예 1조 몇천억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이익률도 비슷했을 거야 아마 내 생각엔. 저 뭐 플라스틱 조각이면 얼마나 하겠어요. 이익률이 저희가 더 높지 않을까요 레고가? 이익률은 레고가 더 높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레고가 높을까요? 저게 뭐라고 저게. 그러니까. 예. 처음에 그래서, 틀만 잘 만들어놓으면 계속 찍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거는?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그럼 카메라만 하나 갖다 놓고 니들이 와서 계속 하루 종일 얘기하면 되는 게 뭐가 어렵냐고 좋아요, 유튜브? 네, 디자인에 굉장히 공연 많이 들어요. 예, 그리고 예. 이제 저것도 다 시리즈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 품번이 붙죠. 그래서 네네. 사실 레고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블럭이 다 비슷해 보이는데 거기 각각에 들어가는 부품이 조금씩 다 다르고 색깔도 다르거든요. 예. 그런 여러 가지 조합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해서 그 중요한 디자이너들에 따라서 그 시리즈가 따로 나오고.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저런 폭발적인 성장을 거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큰 가장 큰 장난감 회사는 아니지만 가장 브랜드 파워가 있는 그 장난감 회사로 등극을 하면서 1999년에 이제 포브스가 뭐라고 지칭을 하냐면 토이 오브 센츄리 세계의 장난감이다. 네네네. 예. 레고는 근데 사실 뭐 우리가 잘 따지지 않아서 그렇지 전 세계 사람들이 레고라는 이름을 모르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브랜드 파워로 따지면 사실 뭐 코카콜라, 삼성 뭐 이런 데랑 견주어도 크게 많이 뒤지지 않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브랜드 파워 지수를 평가하는 데가 뭐 몇 군데 있고 네. 이렇게 계속 매년 발표하잖아요. 네. 그럴 때 전 세계에서 1위를 몇 번 차지를 했어요. 아, 레고가? 네. 아, 그럴 그럼. 것 같아요, 진짜. 예. 예. 그러니까 호불호가 갈리지 않는. 예. 아, 맞아. 크게 뭐 문제 생긴 적도 없죠, 레고는. 그 사실은 이제 요 다음 편에 네, 예, 얘기 좀 위기는 이제 그때부터. 아 그래요? 어느 기업이든지 위기 없이 성장하는 기업은 없어요. 아 그런가? 절정을 당해서 이렇게 쭉 상승하다가 네. 정체가 옵니다. 아까 그 그래프에서 보시면 네. 정체가 와요. 매출이. 예. 좀 그렇지. 정체가 오고 그렇지. 그래서 뭔가 시도를 하다가 쭉 내려가죠. 아, 크라이시스가 있네. 90년대 예. 후반 뭐 2000년 초반 예. 뭐 이 정도 되네요. 근데 사실상 그 위기가 언제부터 찾아오냐면 90년대 중반부터는 느낌이 오는 거예요. 아 매출이 늘어도 시원하게 안 늘고 이익률이 좀 떨어지고 그러다가 98년에 처음으로 적자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레고 브랜드는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빨간색 바탕에 레고 네. 표시는 아니었고요. 몇 번을 계속 거쳐가지고 그 바뀌다가 이제 브랜드 마지막에는 로고. 이제 뭐 거의 비슷한 형태인데요. 아. 이름이 바뀐 적은 없어요. 색깔이 좀 바뀌었을 뿐이지. 네네네. 예. 우리가 익숙한 거는 90년대 후반 뭐 저거가 제일 익숙한 것 같네요, 그죠? 그러니까 로고도 잘 만들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바꿀 거거든, 저렇게. 아. 빨리빨리 만들어야 돼 그냥 로고는. 네. 그래서 레고. 1부는 목공소에서 시작해서 글로벌 브랜드가 된 레고까지 네. 그다음에 2부는 어쩌다 위기가 왔을까 네. 예, 거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레고 참 인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으면 내보내지 않는다. 그다음에 뭐 한 가지 더 있죠. 공항 인근으로 이사갈 필요가 없다. 공항을 지으면 된다. 공항을 지으면 된다. 우리 삼포정신과 많이 맞닿아 있습니다. 예. 공항을 짓는다? 시청자들을 오게 한다.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고 시청자를 오게 한다. 우리는 귀찮다. 매우 귀찮다. 아 레고. 뭐 누구나 다 아는 기업 레고. 일단 그 레고 이름 아마 모르셨던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고. 네. 자 그렇게 레고 일단
회사 잘 성장하는 모습까지 예, 가족 봤는데, 기업으로 네. 이어지는 2부에서는 레고의 위기. 네, 2부가 좀 재밌겠군요. 재밌어요. 남 고생하는 얘기가 제일 재밌어. 너무 잘된 얘기는 배아픕니다. 배아픕니다. 네. 네, 자, 그러면서 네, 우리 고프로님, 고영규 교수님과는 이어지는 2부에서 계속해서 레고 시리즈 2부 듣도록 하겠습니다.